나가 살뻔. 형준아 음식 받을 때 누구로 받으러 갔냐? 배달하는 사람들한테 즐거움 좀 주자. 밥이 씨발 이게 뭐야 이게. 아나 진짜 상처받아 이거는. 진짜로 밥이 너무하잖아 이거는. 밥이 이게 아나 진짜 상처받았어 나 지금. 밥이 진짜 국밥밥은 이러면 안 돼. 와, 혁주님 방금 방송 계셨다고 해서 호다닥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 김치하고 뭐 깍두기 뭐 김치 뭐 이렇게 국밥에 필요 요소들은 다 들어가 있고, 저 다대기하고 이런 걸 있어야 되는데, 소금은 이거 소금 새우죠. 사나이 공역 중 저만한 밥은 자존심 상한다 다대기 이거야. 들깨가루는 조금 맛을 보고 넣어도 되고요. 굳이 급하게 넣을 필요 없어요. 제가 국밥 먹는 법을 또 강의해 드릴게요. 근데 국밥을 보니까 좀 힘들긴 해. 우선 다 꺼내놓을게요. 소금은 저 하는 거고. 자, 소금도 한두 개 꺼내보자. 이건 밑으로 내놔. 숟가락, 젓가락 이두 개만 있으면 이 식탁 위에서 마법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밥 한번 까볼게요. 교수님 음식이 안 보여. 참으세요, 참으세요. 내가 또 보여줄게. 까고 내가 보여주면 되니까. 허허, 저 알트라고 볼수 있죠. 국밥 같은 경우는 저 약간 저렴함의 대명사. 그거 먹을 바에 국밥 먹겠다. 5천원, 7천원, 딱그 라인. 가성비의 대명사 국밥이죠. Category, food porn. 우선 이렇게 하얀색. 이게 내가 뭐, 아유, 밑에 다 새네, 이거. 아, 뭐, 이거. 아. 밑에 왜 새, 이거. 아, 뭐고. 아, 밑에 다 샌다, 뭐고. 허허, 이거. 아, 씨발, 저 매트한테 지금 국밥 다 뺏겼네, 이거. 아, 씨발, 이거. 이게 지금 새는 거야? 새는 거야? 아니면 이게, 뭐야 이게? 새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거. 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거 좀 잘라서 나갔나 보네. 자, 국밥 한번 비주얼 한번 봅시다. 고기를 한번 봅시다. 폐단 다 뺏겼네. 아이씨, 뻔하네. 자, 한번 쭉 건더기 하고 이렇게. 허허, 이게 돼지고기가 조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허허, 돼지고기. 와, 뜨거, 씨팔. 그냥 돼지고기가 쑥쑥 이렇게 들어가, 고기만 이렇게 쓱쓱 들어가 있는 국밥이네요. 보니까 순댓국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우선 처음에 국물을 한입 맛봐요. 아, 자체적으로 간을 좀 해놨네. 자체적으로 간을 좀 해놨고. 교수님, 국밥의 유래부터 훑어주세요. 우선 여기 파가 되게 많아요. 이 파가 중심이 돼야 돼. 중심을 잡아주는 친구가 돼야 돼. 파를 반절 두 그릇을 시켰거든요. 두 그릇을 먹을 동안 저는 약간 국밥을 다르게 먹어요. 한 그릇을 먹을 때는 좀 느낌이 달라. 한 그릇을 먹을 때는 먹다가 다대기를 넣고 뭐 이러는데, 한 그릇을 약간 순적으로 먹으면서 두 번째 그릇 땐 다대기를 넣어서 그 맛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새우젓 조금 넣어주고요. 다 넣어도 되겠다, 새우젓 넣어 두 개니까. 그리고 이게 고추가 이렇게 왔는데, 이것도 약간 넣으라고 이런 건것 같다. 고추 좀 넣어줄게. 반만 넣어줄게요. 좀 넣어서 먹어라. 이렇게 온것 같은데, 고추도 살살 넣어서 한번. 소면은 또 없네요. 소면은 원래 이게 돼지국밥집은 아니야. 순댓국집인데. 한번 자, 시원하게 한번 그릇. 아, 고추 들어있어. 이게 파하고. 매워. 제대로다. 그리고 김치. 여기 국밥집은 깍두기 김치가 맛있어야 돼. 국밥이 아주 맛있어. 김치 맛으로는 안 간다고. 좋다. 깍두기.
좋다. 혁준이 시벌 음식하고 수색하네 후발. 교수님 국밥집에서 이 미친놈은 먹방하는데 음식을 안 보여주고 지쳐먹기 바쁘네. 역시 푸드색서 공혁준. 그리고 또 음식을 이거 최대한 맛보는 그는 도덕체. 못 웃는데. 아, 알트 알트. 이것도 어떻게 먹어야 되냐. 국물에 퐁당퐁당 담가줘야 돼. 고급 순댓국을 먹는 거야. 병천 순댓국을 또 약간 조금 담가주면서 퐁당퐁당 좀 담가주면서 국물의 맛이 좀 배어되게 하면서 병천 순댓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아 갑자기 국밥 마렵네. 국밥 뒤졌다. 서울은 또 순대국집이 있는데 육밥집이 없거든. 자료 많이 없어. 빡. Swag su ha go sheep. Offood swag su. 야, 가성비의 대명사. 근데 이거 좀 비싸, 배달 음식이라서. 당연히 이거 7,000원 합니다. 아니야! 모든 순대가 병천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당면이랑 병천 둘 다 들어있는 거야. 피순대하고. 이것도 그 순대 아니야. 당면 순대 아니야. 다대기 왜 안 넣냐? 다대기는 두 번째 그랬다. 국밥 먹고 있습니다. 소환을 골라놔야겠다. 말이 안 되네 이거. 아니 뭔 시벌 먹방 벌써 다 끝났냐? 뭐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이거? 하는 거지. 여기서 콜라 한번 먹어줍니다. 이제 순정은 끝났다.
그 우리가 학생 때 느꼈던 그 지금 순수한 사랑은 끝났어. 풋풋하고 그런 건 다 끝났다 이 말이야. 이제 본능적인 맛으로. 씹새끼. 씨발 공부 다. 이 배달 상태가 이거 리뷰 이전 감점이야. 이 씨발 진짜 배달 상태가 엉망이구만. 리뷰 이전 감점이요. 배달 상태 너무 안 좋아 이 집이. 두 개 다 곱창 났어 지금. 중국인 타겟으로 방송하면 떼돈 벌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자 우선 밥 넣고요. 아까랑 똑같이 밥 넣고 잠시만 그릇 상태가 지금 아 또 여기 다 또 매트가 다 먹었네. 진짜 마우스패드 다 먹었네. 나는 밥만 먹네 거의. 마우스패드랑 나는 밥만 먹고 있어 지금. 개 같은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다대기. 시뻘건. 여긴 다대기뿐만 아니라 한 개 더 추가할 거예요. 다대기 좀 적네요. 두 개 분량 다 넣을게요. 이게 원래 다대기는 많이 넣어야 돼. 그리고 새우젓 무조건 넣어야 돼. 소금 뭐? 국밥에 소금! 진짜 나랑 맞짱까지 하는 거야. 국밥에 소금이 진짜. 자 다대기 좀 넣어주고. 많이 맛있네. 이 집 다대기 잘하네. 다대기 맛집이다. 파 다 넣어줍니다. 남은 거 원래 파는 부추 같은 게 들어가면 또 괜찮은데. 여기 파네. 그리고 아까 덜렁 고추 넣어주고요. 와 음식 안 보여주는 먹방. 다 제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거지 다대기 풀어주면서 순수한 사랑은 이제 끝났어. 굳이 따지면 육체적인 사랑 중에 그런 맛이라고 보면 돼요. 씨발. 아이 맛있다. 이미 크런티도 공개됐는데 캔나도 좀 내립시다. 머리 자른 베리나 같이 생겼대. 이제 여기에 녹미를 추가할게요. 들깨가루입니다. 공혁준이 국밥에 다대기를 풀었다. 으 다대준. 눈 돌아간다. 공준이 방송 본 친구가 혁준님 보고 베리나 친형이냐고 물어보네요. 아닙니다. 고맙다. 아 먹는 거 보는데 꼴린다. 아 먹는 거 보는데 꼴린다. 근데
다른 먹방이랑 차원이 다르네. 그냥 감탄만 나오. 먹는 속도 보면 숟가락이 아니라 깔대기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양혁준이 이거 머리에 콘돔 껴야겠는데? 국밥 걱정된다. 괜찮아. 밖에 나갈 거야. 이 새끼는 그냥 모든 음식을 물회처럼 먹는데? 아 근데 이 들깨가루가 들어가니까 고소함과 진함, 농밀, 국밥이 농밀해요.